요거를 하려면 모음이랑 호흡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이를. 되게 어렵죠, 이렇게 하니까.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기현 TV에 정말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시는, 뭐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냐면, 이거 돌 맞을 각오하고 이름이 우리 탤런트 이영애님과 같은 이영애 실장님께서 특별히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본명이 있는데 하도 사람들이 이영애 닮았다고 이영애라고 이영애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약간 악플 몇 개 달릴 거. 싫어요를 엄청 엄청 누를 것 같은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반갑습니다. 홈파 여러분. 이분이 원래는 성악 전공이 아니신데 대부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이제 축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어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저한테 이제 레슨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일반인을 대표해서 일단 이렇게 노래 부를 일이 있잖아요. 결혼식 그렇죠. 축가라든지 뭐. 뭐 성악가 아니어도 요즘에 네. 뭐 전국민 노래 자랑 거의 그러니까요. 시즌이 됐는데 일반인이 또 축가 한다면 굉장히 또 센세이션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좋게 반응해주시고 또 돈이 붙잖아요. 네. 같이 힐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네.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시되 지금 뭐 사실은 뭐 공사 다망하신 분이에요. 너무 재능이 많아가지고 직업이 한 다섯 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기현 TV의 행정실장이자 또 영업 마케팅 홍보 부장이자 네,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시고 계신데 한번 들려주실까요?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실력을 네, 한번 저를 티칭해 주시면서 한번 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도 이 노래는 아마 축가로도 많이 하시고 다 들어보신 곡일 네. 거예요. 가을에 특히 오늘 우리 이영애 실장님의 노래 제가 티칭해주는 거를 들으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근데 지금 목소리도 들어보시면 되게 예쁘잖아요. 말할 때 목소리도.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할 때 목소리 되게 예쁘거든요. 성악가 흉내를 낸다든지 더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네. 말하듯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아마추어 축가 전문 가수다운 그 내공이 있네요. 많이 하셨죠? 느린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좋고. 근데 예식장 이제 막 시끄럽잖아요. 누구나 네. 이영애 씨 친부 친구 나와서 노래 부릅니다 했을 때 전주도 가고 어찌 됐든 간에 막 시끄러운데 눈을 뜨기에서 눈을 지그시 돼야 돼요, 조용히. 맞아요. 근데 아까 준비가 조금 안 됐죠? 네, 그래서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다 네, 괜찮아요. 네. 진짜 손 볼 게 없는데 네. 다른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든 무조건 숏소리. 뭐지? 근데 약간 미리 더 호흡을 해주시면 좋아요. 네. 두 마디 나오니까 미리 하지 말고 한 요쯤부터는 미리 숨을 좋죠. 아까는 너무 눈을 닥쳐서 해서 그래. 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놓고 네, 네. 그리고 절대 만약에 내가 호흡이 딸리는 것보다는 자주 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지금보다 더 쉬어도 된다. 훨씬. 그렇죠. 아까 막 네 마디 끌거나 할 때 조금 딸리잖아요. 네. 호흡이. 눈을 뜨기 힘든 날숨 들숨이 어렵네요. 그리고 네. 어떤 선생님은 코로 쉬어라 입으로 네. 쉬어라 이걸 뱉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숨 차면 쉬면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진짜 중요한 게 호흡을 많이 들여마셔야 내보낼 게 있으니까 무조건 준비를 많이 하고 다 내뱉고 네. 지금 눈을 뜨기 힘든도 사실 뜨기도 되게 어렵고 뭘 가을보다 여기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하는 게 나아요. 안 쉬고 연결하다가 숨이 딸리느니 안 쉬고 물론 가면 좋지만 무슨 콩쿨 나갈 것도 아니고 네. 차라리 그냥 숨 쉬어보실래요? 네.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그 대신 숨을 쉴 때 너무 숨이 딸려서 쉽니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감정 때문에 네. 쉬는 것처럼 여우같이 네. 근데 특히 도약이 많기 전에는 차분히 쉬고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네. 그리고 더 좀 저걸 한다면 악보를 펴놓고 어디 내가 숨 쉴지를 표시해놓고 네. 그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연습을 그걸 10번 하면 10번 연습이 되는 건데 10번 노래 연습했는데 5번은 쉬고 뭐 3번은 여기 딴 데서 쉬고 2번은 여기서 쉬고 그럼 연습이 안 돼요. 이거를 항상 안보로 하고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치? 그러다가 오히려 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정확한 그냥 호흡 그런 프레이징 마크를 한 다음에 해놓고 처음에 차라리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다 알고 외웠다고 맞아요, 하더라도 맞아요. 이거를 이제 뭐 가사를 생각해서 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또 대면은 네. 중요한 분위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워서 또 중요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일단 외우지만 먼저 준비하고 그렇죠.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다르면 연습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똑같이 김연아 선수가 점프 10번 똑같은 자세로 10번이 돼야 되는 것처럼 같은 자리 숨 쉬는 것도 연습이에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긴장되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숨도. 근데 이제 물론 진짜 부를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숨이 딸리면 그때그때 조금씩 더 쳐주셔야 되는 건 있는데 이 노래를 하겠다. 그럼 악보를 펴놓고 어디서 숨 쉴 건지 특히 여기는 어디를 많이 쉬어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놔야 돼요. 네. 도약이 심하네? 발음이 어렵네? 여기는 조금 더 소리를 포르테로 내줘야 되네? 하기 전에는 연료가 더 필요하니까 더 숨 쉬는 부분 먼저 체크하는 거. 계속 똑같은 게 눈 뜨기, 귀 아침 여기가 다 처음에는 사도로 나오고 두 번째가 보다 깨운 요게 뭐 육도 이렇게 계속 사도 육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무조건 준비를 안 하면 뒤집어져요. 나를 깨운 때 딸려 올라가지 않게 나를 깨운 저 그렇죠. 디라라라 얘를 점프하듯이 왜 도움닫기 해서 다음으로 가야지 나를 깨운 딸려 올라가지 않게 그것만 주의하면 이 노래는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이 준비가 안 돼서 2절도 가끔 두려 가끔 두려워 다 정복하고 두려워 매달려 있어요. 음정이 높으니까 그리고 지나만큼 어떤 분은 막 눈을 감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고음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 지난 마음처럼 무조건 호흡만 넣으면 누구나 갖고 있어요. 고음은 지금 이영애 실장님은 소리도 예쁘고 고음도 되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어려운 음역대는 아닌데 준비를 안 하면 숨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연료가 부족해서. 네. 무조건 숨이에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하시면 뭐 할 거 없어요. 네. 다 좋아요. 가사 해석도 너무 좋고 목소리도 예뻐. 네. 가봅니다. 다시 한번. 미리 숨 쉬고 준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런 게 음악성인데 알고 했죠? 알고 했죠? 네. 기분 좋아 네. 거기서 약간 그리고 표정도 지금 너무 좋아요. 노래해야겠네. 좋아 반응 공을 되게 잘했어요. 더 웃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눈을 할 때 약 그러니까 우 발음을 이용해서 그냥 눈을 하지 마시고 눈을 뜨기 보다 높은 저 하늘에 할 때 지읒 하고 눈을 제가 그 첫 소절 호흡 중요한 거 너무 잘하는데 그 막상 그 자음 나올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항상 첫 마디는 그냥 망하고 들어가는 그치 망했지만 다음에 잘해보자 다음에 그게 정신차리 호흡 그렇지 빨리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숨 쉬면서 눈을 저하 이게 되게 달라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 프로랑 아마추어 네. 차이는. 그쵸? 네. 그러니까 한국 노래가 우리나라 말이니까 쉬운, 내가 아니까 그냥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는 전달이 안 돼요. 의식을. 더 해야 돼요. 네. 조금, 이렇게 오바해. 그래도 그렇게 안 들려요. 눈을 뜨기, 저 하늘이. 자음을 이용해서 되게,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많이 봐서. 그때 우리 마스터 클래스 때. 마스터 클래스 때도 마스터 했고요. 뭐, 많이 봐서. 그러니까요. 네. 그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 그건 너무 좋아서 끄는 거예요, 아까. 네. 그거 세 가지만 숨 많이 쉬고, 자음 씹어서. 네. 멈춰볼까요? 나를 깨우는 멈추세요. 시작. 나를 깨우는 가성길로 가는 거는 맞는데 나를 깨우는 밑으로 내려볼까요? 소리가 올라가요. 너 뜨지 않게 하지 말고 시작. 나를 깨우는 더 죽어 더 죽어 전화 나를 깨우는 순간적으로 내려갔다 와야 돼요. 자이로드롭 타는 것처럼. 네. 나를 깨운 전화. 실제 좀 민망하지만 앉았다 일어나도 받침을 더 맞아요. 우하고 네. 받침까지 네. 더 해주면서 그리고 호흡을 내렸다가 올린다고 생각하고.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됐다. 네. 근데 고기가 지금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에너지는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깨운할 때 밑에 음보다 나를 깨 요 세 개랑 한 음이 똑같을 정도로 나를 깨운 전화 뭔가를 많이 해주지 않으면 고음이 그냥 이렇게 힘없이 떠버려요. 따라라 따니 있어야 돼요. 압력으로 쫙 눌러주는 게 나를 깨 유일세 유일아침이며 준비 나를 깨운 전화 조금만 더 끌어보세요. 레가토 이제 나를 깨운 떨어지지 않게 나를 깨운 전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나를 깨 하고 없어졌어요. 깨 에로 끌고 에 오케이 피치도 살리고 유지하고 발음도 하려니까 알고 보니까 어렵네요. 그냥 전에는 아 이거 살리면 아 깨운 전화 뭐 깨우니까 너무 설레는데 이런 것만 생각했지 아니까 더 어렵네요. 선생님 어려워요. 왜냐면 깨운 하기 전까지 짧은 박자인데 깨가 똑같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가 운으로 가야 되는데 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레가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태리말 레가레가 완전 연결하고 부드럽게 이어서인데 레가레가 진짜 붙여 이게 노래에선 전 자꾸 그게 이렇게 껌으로 붙이듯이 깨운 전이 네. 끈적끈적하게 다 붙어 있어요. 깨운 전화로 들리면 안 돼요. 이거 내가 과장한 거지만 그거를 하려면 모음이랑 호흡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이를 되게 어렵죠. 이렇게 하니까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지금 잘해서 어려워지는데 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잘하는 성악가 소리를 들어보면 그게 달라요. 나를 깨우 전화 느리게 만약에 10배속 느리게 들려보면 깨를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지나가잖아요. 8분음표니까 깨운 빨리 지나가는데 깨운 전화가 뭔가가 있어요. 호흡이든 발음이든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볼래요?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 신비의 영역은 이거는 진짜 큰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똑똑해서 잘할 것 같아.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이사이에 허하게 없어지지 말고 그럼 단단한 소리가 나는데 그거를 호흡으로 접근을 하면 더 어려워요. 호흡을 받치고 뭘 빼고 들고 이러면 생각이 많아서 못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연결을 해보자. 아 받침으로 연결하든 배에 힘을 주든 소리가 안 끊기게 하든 그냥 그거는 너 어렵게 생각하지 마.
호흡을 받치든 뭐를 너무 그거는 생각하지 말자. 너무 생각하지 말. 그건 결과적으로 뭐 호흡이 받쳐지고 뭐 소리를 어디로 보내고지. 생각은 아침이면을 연결하자. 휴일 아침이면 세. 휴일 아침이면 훨씬 좋아요. 나를 깨운 전화. 다시 쉬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매운 전화 오늘은 이게 왜 어렵냐면 따라라라라리라라 이 안에서 따라리라라라 요 안에서 놀고 있다가 따라라라라 완전 딱 2층으로 올라갔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맞아요. 따라리라리라 여기서 다다다다 많이 올라가서 시플레 빰빰빰빰빰 여기 따라리라라라리 라라라 있었는데 그 다음에 굳이 하자면 리라리라라리라라라리 다른 영역 더 높은 영역으로 올라왔는데 밑에 거를 끌고 가면 안 돼요. 1층에 있으니까 빨리 3층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나를 깨운 전화 오늘 멘탈을 딱 바꿔 바로 오늘은 어디서 생각만 바꿔도 달라요. 지하 세계에서 있다가 1층으로 확 올라온 느낌 뭔가 그거 한번 생각만 해볼래요? 생각만? 생각만 해도 달라요. 그리고 어디서 뭘 할까 하셔도 되고 악보에는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셨죠 아까? 할까 그냥 해요? 뭘 할까 하셔도 되고 뭘 할까 하셔도 되고 고음정 무어를만 잘 잡으면 되고 근데 절대 싫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누가 하는 노래 틀어놓고 내가 연습하는 건 절대 연습 안 되고요. 1번은 내가 안 불러도 얘가 부르고 있잖아요. 절대 누구 가수 노래를 틀어보고 따라해 불렀는데 연습 끝났다는 아니고 반주 없이 차라리 무반주가 아니면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뭐 반주를 누구한테 해달라 그래서 반주에 맞춰서 그냥 연습하는 게 좋아요. 누가 노래를 부르면 내가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 녹음한 게 부르면 자꾸 내가 부를 줄 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지금 별거 아닌데 오늘은 어디서 모를까 이런 거 한 번만 익혀놓으면 원래 안 틀리는데 아마추어분들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게 가수 노래 들으면서 따라 부르기. 그거 그냥 내가 취미로 듣는 건 괜찮은데 축가를 불러야 된다. 누구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 따라 부르기는 연습이 아니에요. 그럼 혼자 많이 불러보고 숨 쉬는 부분 체크하고 지금 나도 모르게 가사는 절절절 나와야 돼요 사실. 그런 마음이긴 했는데 진짜 더 어렵네요. 어렵죠 사실. 아무나 해선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음을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이제 마음으로만 가도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마음이 중요한 만큼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축하하는 만큼 내 연습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노래가 사실 축하해주는 느낌도 드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됐죠. 따라리라 음형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였던 거라면 따리라리라라라리라라라 그거를 너무 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성이 있네. 그쵸? 누구한테 배운 적 없는데 근데 알아서 그걸 잘하시네요. 나테시칠리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요 노래 하실 때 거기가 좀 그런 요소 때문에 되게 좀 상큼하면서 올라갔다 바람처럼 네. 가사랑 너무 이게 잘 그래서 이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사를 그 멜로디에 참 잘 맞게 붙인 것 같거든요. 외국 곡인 것 같은데 다리라라라라 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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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게 나오고 사랑은 에서는 펼쳐지잖아요. 그거를 조금만 더 힘을 주실 수 있을까요? 딱딱하게 내라는 게 아니라 라리라리라라 리라리라라라 여기서 리라라라라리로 안 가고 리라라라라라 한번 무게를 실어주고 다시 리라라리라라 다시 리라리라리라 이번에는 리라라라리라라 이렇게 살랑살랑 불다가 한번 무게를 잡아주고 또 한번 이렇게 상큼하게 가다가 한번 잡아주는 그게 있으면 훨씬 좋아요. 뭐 그 아티큘레이션 네. 그런 걸 좀 살려줘 보세요. 근데 이영애 실장님은 악보 보실 줄 알죠? 네. 성가대도 하시고 뭐 이렇게 그래도 좀 음악을 배우시 피아노도 좀 치실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 같은 경우도 노래 연습할 때 악보 보고 안 하죠, 사실. 사실 애드립에서 그러니까. 약간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박을 하기보다는. 그쵸. 그게 습관이 돼서. 습관이 돼서 막 진짜 맞아요. 힘이 그게. 또 너무 충만하게 되면 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하면서도 매번 달라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영애 실장님도 이 정도니 악보를 못 보신 분들 더 아마 그냥 듣고 부르는 거에 의존하셨을 네. 텐데 혼자 그냥 재미로 부르시는 건 상관없지만. 대표성을 띄고 노래하실 때는 진짜 그게 비결이에요. 미리 작전만 짜놓고 그거대로 연습하면 너무 좀 다르게 부를 수 있어요. 되게 정돈되고 어디서 레슨 받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연습하신 분들은. 네. 지금 그것만 다 지금 별로 다 잘해요. 음악성도 너무 좋고 목소리도 예쁘고 가사도 그래도 되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편인데 숨쉬는 버릇이 안 돼 있고 숨을 어쩔 땐 여기서 쉬고 어쩔 땐 저기서 쉬다 보니까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에서 쉬는 그것만 하시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거지만 한번 제대로 한다 생각할 네, 때는 네, 한번 이렇게 제대로 그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레슨을 받거나 뭐 성악 선생님을 만날 수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럴 때는 혼자도 레슨을 받는 느낌으로 하시려면 방금 얘기한 것만 하면 돼요. 가사라도 써놓고 아니면 악보를 구해서 어디에 내가 숨 쉬는지 체크하고 그걸 진짜 10번만 연습해도 자동으로 되거든요 어디 숨 쉴지 지금 그거 체크하시고 아까 레가토 하는 거랑 가사 전달만 제대로 하시면 눈물 받아 되겠는데요 예시장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잘 결혼식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거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우리 꿈바 여러분들께 배운 대로 오는 선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저랑 같이 제 반주에 맞춰서 한번 우리 콩파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곡이실 것 같은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우리 이영애 실장님의 노래를 청해 들어볼게요.